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법에서 문장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 요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실 첫 번째는 문장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은 기본적으로요. 최소, 여기서 이제 최소죠.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의미 단위입니다. 최소가 주어와 동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m a girl. 그럼 나는 여자다. I 주어죠. am 동사죠. 물론 나중에 이것을 보어라는 개념으로 a girl 하겠지만요. 일단 여기서는 주어와 동사 보시고요. My mom 주어죠. teaches English. 그럴 때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자, 주어라는 건 뭐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문장의 주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사람으로 치면 머리죠. 그래서 머리를 이루는 형태는 명사, 사물의 이름이죠. 그리고 명사 이름을 대신 받는 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포함돼서 다른 단어 하나 이상과 합쳐져서 뜻을 갖는 명사구. 그 다음에 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다음을 보시면 주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가볼게요. 주어라는 것은 보시면 John is a soldier. John은 군인입니다. 라는 뜻이죠. 당연히 명사입니다. 지난번에 보셨지만 대명사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We love to eat out. 우리는 밖에 나가서 먹는 것, 즉 외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대명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은 지금까지 본 문장보다 좀 긴데요. Playing computer games is fun. 이렇게 동사 원형이라는 개념에다가 ing 형태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동명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약간 다른 형태죠. 그때는 분사였고요. 이것은 원래는 동사였는데 국적을 변경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동명사라 그러죠. 동명사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것은 playing computer games 할 때 games를 따라가지 않고요. playing을 따라가요. 그래서 동사는 is가 오게 됩니다. 역시 주어 자리죠. 거의 비슷한 의미로요. To play computer games is fu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이는 것을 우리는 to 부정사라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동명사와 to 부정사라는 그 단어를 다루면서 자세히 그리고 이 두 의미 차이도 즉 playing computer games와 to play computer games의 차이도 건드려 보겠습니다. 단 to play computer games도요. 거기 games를 따라가지 않고 역시 to play 이것을 따라가서 단수 is를 받게 돼요. 그래서 동명사나 to 부정사는 그것이 주어 자리에 놓이게 되면 그리고 and 해서 이렇게 몇 가지가 연결되지 않는 이상은 즉 여기서는 ing나 to 동명사 to 동사 원형이 몇 가지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역할은 주어 역할인데요. 이렇게 playing computer games 이렇게 단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to play computer games 단어가 정확히 네 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 즉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뜻을 갖는 걸 구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 주어를 이어갈 텐데요. 그때 우리가 흔히 많이 좀 혼동하는 것 중에 there is, there ar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 구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떠한 뜻을 갖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동사, 뭐 보어, 목적어 이런 순으로 좀 더 자세히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